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원죄를 갖고 그 삶에 가시와 엉덩퀴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땅의 길보다 위대한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폐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폐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걷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에는 길이 없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집에서 고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땅을 보고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에도 땅만 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혹은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 방책이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햇빛이 내리쬐이니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물을 먹어보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이냐 라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물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게 뭐냐, 배도 고프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천막 주변에 나달만한 만나가 눈처럼 내려있을 것이다. 그걸 모아서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삶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새까맣도로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진 위에 떨어지게 할 터이니 그걸로 실컷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밥을 먹이고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기만 명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고 기대해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늘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더러운 질병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이 사라지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